참 예수님, 오늘은 5월 12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감당할 만큼, 소화시킬 만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음과 성령,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이며 예수님을 보면 성령도 아버지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귀로 들려오는 소리,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어도 100% 완벽하게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을 기억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30분 이상의 강의를 듣는다고 할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의 수준을 알기에 감당할 만큼, 소화시킬 만큼만 주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릇에 맞게 주십니다. 칼국수를 담는 그릇과 장아찌를 담는 그릇은 다릅니다. 칼국수는 큰 대접에 국물과 함께 담아야 제맛이고, 장아찌는 작은 종지에 담아야 제맛입니다. 장아찌를 큰 대접에 담아 놓으면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상태는 다릅니다. 치킨이나 고구마 튀김, 파전을 잘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짜장면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소화도 잘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튀김 종류는 전혀 받지 않고 밥과 김치를 먹어야 속이 편하고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짜장면을 먹으면 속이 편치 않습니다. 짬뽕은 괜찮은데 짜장면을 먹으면 배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기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감당할 만큼 한 젓가락 맛만 보거나 먹지 않고 다른 메뉴를 선택합니다. 나 자신이 감당할 만큼, 소화시킬 만큼 먹는 것을 조절할 때 현명하게 자신을 지키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돼지고기가 맞지 않고 그 고기를 먹으면 체하고 며칠 고생한다는 것을 알면서 뒷일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바보스런 자신을 탓하고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감당할 만큼, 소화시킬 만큼 주십니다. 이것은 나에게 버겁다고
어찌 이렇게 힘든 나에게 덤탱이를 씌우냐고 반항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당신은 감당할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힘 주셨다는 것 믿고 생활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